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식이나 인생을 하면서 피해야 될 사람 세 가지 유형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업무 지시하는데 밑에 직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 있죠. 상사가 만약에 어떤 좋은 방법을 끌기 위해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밑에 직원에게 물어봐서 그 밑에 직원도 자기의 의견이 상사에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주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좋다라고 설명을 막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 B라는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주식을 살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은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뭐 업무나 일이 주어졌는데 그건 어려운데요, 또는 그건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주식으로 치면 주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주식으로는 다 꼬라박는 거 아니야?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을 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두 번째 멀리해야 할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뒷담화라고 하죠. 뭐, 회사를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미팅이나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뒤에서 불평, 불만. 내가 커 봐,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주식으로 치면 어떤 A라는 주식이 막 상승을 합니다. 급등을 떠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 주식 그때 살려고 했었는데 못 샀다. 또는 그때 내가 그 주식 사라고 했잖아. 왜안 샀어? 라고 말을 하죠. 반대로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럴 때는 내가 그때 팔라고 그랬지 왜안 팔았어? 꼭 결과를 보고 자기가 그때 하라고 했던 말들을 안 했다고 타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은 주식이든 인생이든 회사든 꼭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